네, 이번엔 스프루스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뭐 스프루스와 시더 그렇죠. 그 두 개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저는 그 추천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으면 스프루스를 좀 더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한 대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는 애매할 수도 있는 그 영역을 막 너트너비도 막 44 좋아하고 막 스트링 게이지도 0.012로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루스 쪽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로즈드의 스프루스 조합을 해냈을 때 못 쓰는 장르는 없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장르는 보장되어 있다.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분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을 내야 할 때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스프루스 막 화사한 느낌 근데 보면은 스프루스라고 무조건 화사하고 시더라고 무조건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스프루스로 뭔가 약간 그 고즈넉한 분위기를 내야 할 때는 기타 소리가 좀 쨍해서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맞아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즈넉한 게 더 쓰일 일이 맞느냐 화사한 게 더 쓰일 일이 맞느냐 화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특히 스트럼 전용으로 산다면은 스트럼은 나중에 묻혔을 때 하이의 자글자글함이 잘 살아나는 게 좋기 때문에 스프루스를 많이 추천하는 편인데 핑거 스타일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 이건 한 곡 한 곡에 딱 맞는 그런 또 기타가 따로 있어서 이번에 지난 시간에 보셨던 시더하고 이번 시간에 스프루스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 시간이 저 시더 치고 되게 화사한 느낌이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스프루스는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이것도 그 금쪽이에요. 금쪽이 금 그쵸. 조금 들어간 금쪽이 마스터스 초이스 골드 에디션 네. 네. 21대 1 기어 위에 곧도 510 앤틱 골드 들어가 있고 한국에만 출시된 라인업이고요. 지난 시간에 시더는 76.5 받았습니다. 스프루스 모델 370만 원이고요. 이게 370만 원 오히려 더 싸요. 시더가 378이었거든요. 370. 오. 더 쌉니다. 전장 104cm, 무게는 2.2kg, 두께는 110mm. 네, 구프레 뒤뚤레는 78mm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커더웨이에 시티카 스프루스 트리플 A 그레이드, 초코판 로즈우드 더블 A 그레이드, 넥 아프리카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고토 앤틱 골드 에보니 버튼, 너트는 타스크 너비 45mm입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50mm,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저 궁금해요. 소리 좋네요. 소리 네. 좋고 이게 뭐가 더 화사하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시간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탈핵과 같이 정말 네. 호로로로로 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더 화사하다라기보다 가운데 코어 심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 맞아요. 명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겉에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힘이 좀 더 좋은 느낌이 이 화사함을 좀 더 살려줘서 맞아요. 더 밝은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으로는 뭐 엄청나게 더 밝아서 화사하다기보다는 이 코어의 느낌에서 그 맞아요. 단단한 피지컬이 좀 느껴진다라는 거 여기서 좀 취향 차이가 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지난 시간은 되게 엄청 그 유연한 느낌의 맞아요. 약간 이런 몸놀림이라면 이 친구는 근육이 단단한 탄탄한 느낌 탄탄한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원시원한 느낌, 질주하는 네. 느낌도 좀 있고요. 좋네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 들어보면 이거 그 바디가 이렇지만 이거 스트롬 녹음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너무 이제 따로따로 놀는 이게 핑거 스타일용이다 보니까 45고 하니까 안 뭉쳐질 것 같지만 사실 괜찮거든요. 잘 뭉쳐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게 이제 GA를 흔히 만능 바디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핑스 해도 좋고 뭐 스트럼 해도 좋고 이런 느낌인데 스트럼을 했을 때 뭔가 사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풀려서 뭐 이렇게 나서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칠 때 좀 더 이 스트로크를 타이트하게 하시긴 해야 돼요. 45mm이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슬렁슬렁 하다 보면은 드락드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탁탁탁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스트럼에도 전혀 손색이 너무 좋은 사운드.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이, 나는 스프루스다 역시. 코어가 좀 더 있죠. 에이, 확실히. 좋네요. 확실히. 야, 이게 진짜 정말 그 딱딱 찍어주는 맛이 있네. 그 느낌 있죠. 이게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팥빙수 위에다 콩가루 이렇게 촥 뿌렸어. 근데 이제 시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푹 퍼고 먹었는데 얼음의 연유의 그 팥 콩가루 갖고 입에서 싹 녹아. 근데 얘는 딱 씹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떡. 떡이 있어. 얘 딱 있어서 쫀득쫀득한. 아 녹으면서 막 씹히는 맛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요런 느낌. 아 나 다 먹을 거네 오늘. 배가 너무 고파요. 나도 잘했다. 그러니까 씹는 맛이 있어요. 딱딱 맞아요. 찍어줍니다. 맞아요. 잘 들리죠? 네, 네 진짜 딱딱 찍어주는 맛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이 시더 치고는 되게 화사한 느낌이다 그랬는데 진짜 정작 화사한 스프루스 나오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요. 맞아요. 네, 정말 힘있고 화사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중립에 두고 또 에랄백스 앤썸이잖아요. 네, 믿음의 피거 쳐보겠습니다. 네. 야 뭐야 하이만 좀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로우 미들 너무 좋고 하이만 좀 더 주면 와 뭐야 제가 웬만하면은 여러분 뭐 시더나 스프루스나 다 취향 차이고 둘 다 좋은 기타니까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데 이건 그냥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좀 진하게 더 좋은데? 무조건 스프루스인데? 이게 더 좋은 아, 더 좋아요 약간 레벨이 레벨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느낌인데 이게 더 싼데? 아 좋다 진짜 더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씹는 네. 맛이 있네 저게 안심만 내내 먹으면 좀 질리거든요 이게 포터하우스야 사실 등심도 붙어 이런 있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안 했으면 저거 되게 좋았을 되게 좋았을 텐데 네, 되게 좋거든요 아, 물론 너무 좋은데 이거 네. 다른 매력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좋다. 아니 앰프톤 완성도도 너무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카스케로의 표현력도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네. 아, 좋았네요. 네. 네, 좋았네요. 좋았네요. 네, 네. 스스로 연주 좋았네요. 알겠습니다. 어, 좋아요. 아 이거, 아 이게 두 개가 그냥 취향 차이로 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어. 여러분 스프루스 사세요. 저희 원래 리뷰하기는 만드는데. 아, 근데 이게 좀 이게 차이가 나. 더 좋아요. 아, 더 네. 좋아요. 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 한주 평. 네, 한주 평. 어, 전 이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 입에서 살살 녹는 그 안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는 누구나 맛있다고 생각하는 갈비살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갈비살. 저는 지난 시간에 핑거 프린세스였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핑거 마제스티 이렇게 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핑스. 그렇죠. 좋아요. 스쿼드 해볼게요. 점수도 더 잘 나올 거예요. 분명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 79점입니다. 시더 모델에 비해서 2.5점이 높아요. 차이가 좀 나긴 나네요. 네. 근데 뭐 이게 시더 모델이 별로였다는 게 아니고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사운드. 야, 스트럼 진짜 마음에 든다 이랬는데 아, 스프루스가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어, 좀, 잘 뽑혔네. 어, 그쵸. 그래서 너무 잘난 친구인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나서 네. 약간 손해본 느낌. 맞아요. 아, 좋습니다. 둘 다 좋은 기타는 맞아요. 근데 얘가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루크 옐로우 같이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정비된 라인업의 다른 시리즈들도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